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주말 톡방을 위해서 밖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지금 새소리 들리시나요? 아, 저 위에 새가 있어요. 네, 제가 한국에서 수업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고요. 또 지금 마멘데리들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면서도 또 어쩌면 답을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마 이미 다른 강연에서라든가 또 책으로 다 접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우리 아이 영어 언제 시작하면 좋을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문이나 학설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잘 맞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정답이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나 많은 개성과 너무나 많은 재능과 다 달라요.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맞는 건 없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제 욕심에 영어를 막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영어뿐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만 해도 뭐 여러 서적이나 논문들을 통해서 들었던 거는 아이의 두뇌는 스폰지와 같아서 무엇이든지 넣어주면 쪽쪽쪽 다 흡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파티를 하자 해서 저는 홍콩 친구, 미국 친구, 일본 친구, 또 아프리카 친구들, 태국 친구 불렀어요. 한 달에 한번 했을 때도 있었고요. 두 달에 한번 정도 해서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초대해서 너희들 나하고 말할 땐 영어로 하고 우리 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너희 나라 말로 대화를 좀 해줘 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아이는 중국어, 영어, 태국어, 아프리카어 다 했을까요? 삐 아니요. 오히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한국어도 사실 힘들어 했었어요. 이제 중간에 한국에 왔고 영어를 조금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국을 오다 보니 영어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뭐 피쉬, 주스 영어로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셨어요. 왜 아기가 벌써 영어를 한다고 신기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애는 영어도 못했고 또 한국어도 좀 어려워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 한글을 다 띄고 받아쓰기를 다 이제 100점 맞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뭐 거의 받아쓰기 시험 보면 30점, 40점? 잘 맞으면 이제 70점.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언어적인 또, 학습이 빠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정말 쪽쪽쪽쪽, 쏙쏙쏙쏙 받아들이는 게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요. 그 흡수하는 게 속도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 TV를 통해서 아니면 영어 서적을 읽어줬는데 너무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 그럼 바로 그때, 그때가 저는 적기라고 봐요. 그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가고 뭐 중학교 올라갔는데도 영어 싫어해. 기다려주세요. 단,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그냥 영포자가 될수 있어요. 그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하고 코드가 잘 맞는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어요. 한 예로 제가 순서가 없다. 적기가 빠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자신 있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이제 삐삐 입시학원, 지읒 입시학원, 유명한 입시학원에서도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학생들이 제가 맡았던 학생들이 중3반이었는데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반과 제일 못하는 반 레벨이 이제 ABCD 뭐 이렇게 특목고반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제일 잘했던 특목고반과 제일 못했던 하이 레벨 선생님을 담임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요, 하이 레벨의 친구들이었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영어 점수, 뭐 처음에 20점, 30점으로 시작해서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90점, 100점 다 맞았어요. 물론 100%는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물론 공부를 가르쳤죠.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가졌던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거는요, 영어와 가까워지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 에피소드, 또 제가 영어를 하면서 너무나 좋았던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더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수업할 때 그런 얘기는 못 하고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 출판사별로 반이 나뉘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지학사, 뭐 교학사, 능률, 뭐 그쪽 출판사 애들을 제가 가르치고 뭐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소수다 보니까 제가 그 소수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거예요.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첫 스타트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아이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의 욕심으로, 아빠의 욕심으로 주입식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영어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영어를 더 이상의 언어가 아닌 학습으로만 받아들이면서 영포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에 또 영어 전공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보시면요, 계기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왜 나는 이런 영어를 배우지 못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유명해지신 분들도 지금 뭐 유튜버님이시기도 하시고요. 뭐또 유명한 강사님이시기도 하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느 날 해외여행을 갔다가 말도 한마디 못했는데 그냥 떠듬떠듬 한 단어씩 말한 거를 외국인 친구들이 알아들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영어가 재밌어졌다고 하신 분들. 그래서 정말 공부해서 영문학과 들어가시고, 또 영어 공부하시고, 강사 되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였고요. 영어 교육의 정말 시작점은요, 적기를 잘 찾으셔야 돼요. 그 적기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관심 가져야 돼. 정말 앉아서 5분? 한 1, 2분이라도 집중해서 그 사운드를 듣고 있다면, 집중해서 TV,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집중해서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읽고, 또 때론 학습까지도 한다면, 전 성공할 거라고 봐요. 네, 물론 제가 하는 말은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를 또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제 자녀 중에 영어를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또 못하는 자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좀 캐치해서 그래서 큰아들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런 제가 한국어가 늦는 걸 보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도 찾아갔어요. 우리 아이가 이만 환경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했으니 선생님, 우리 아이가 성적 괜찮아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기다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한글 잘 띄고, 받아쓰기 100점 잘 받고, 또 성장해서, 영어를 유창하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영어 좋아하고 잘해요. 아직 유창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영어 공부는 이때 하세요. 적기를 먼저 찾으시고요. 관심 가실 때, 그때 시작해 주시고요. 그때는 뭐 조금 어머니, 아버님이 가르치시다가 사교육에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의 실력이 쑥쑥쑥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 거예요. 푸시는 아니에요. 네. 오늘 주말 특강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또 너무 디프레스 되지 않고 에너제틱한 그런 주말 보내세요. 바이바이. Have a nice weekend.